이것들이 오늘 뽑은 알타리 무하고 그냥 보통 무. 이 품종은 진주대평이라는 품종입니다. 근데 이것들 중에 몇몇 종류는 씨앗 파종할 때그 품종 이름이 시래기 무였습니다. 예, 시래기가 아주 크게 나온 건데 어느 게 어느 건지 모르겠습니다. 지난주에 이제 비교하는 영상을 만들었었는데요. 이 시래기 무그 무층이 확실히 더 실하고 컸습니다. 사이즈가. 그리고 또 이것들은 그냥 열무인데, 열무도 이제 이렇게 무를 달고 이렇게 막 컸습니다. 무는 제가 아주 많이 심었기 때문에 무 사이즈가 크지는 않아요. 아직 한줄 심었는데, 이것들은 이제 김치는 너무 많이 담아놨고 해서 그냥 시래기로 만들어서 이제 저장을 하기로 했습니다. 시래기는 제가 하는 방법은 이거를 그냥 깨끗이 씻어가지고 삶습니다. 적어도 한 15분 정도 중간불에 구우듯이 해가지고 아주 소프트하게 물렁물렁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건져내가지고 이제 헹구지 말고 그대로 식혀가지고 밀폐팩에 넣어가지고 그냥 냉동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시래기 나물도 무쳐 먹고 시래기 찜 같은 것도 해 먹고 또 시래기 시래국도 물론 끓여 먹고 하고 있습니다. 이게 겨울에 아주 효자 반찬이거든요. 무가 큰 거는 한 4파운드 정도 되고요. 대부분 평균 잡아서 한 3파운드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이제 큰 것들. 이제 오늘 그래서 알타리 무 김치를 담아 보겠습니다.